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얘들아. 안녕. 우와. 에디, 그게 뭐야? 기차야. 오늘은 이걸 타고 여행 가보자. 보물찾기. 아침이 되었어요. 오늘은 꼬마 여우 에디가 뭘 하는지 알아볼까요? 무슨 책을 볼까? 그래, 이게 좋겠다. 어? 이게 뭐지? 어? 지도잖아? 무슨 표시가 있네? 어? 이건... 그래! 보물지도구나! 어디지?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왜 숨기는 거지? 무슨 보물 같은 건가? 어떻게 보물 지도라는 걸 알아? 아, 보물 지도? 우리도 가보자! 그렇게 해서 뽀로로와 크롱도 에디와 함께 보물을 찾으러 가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디야? 찾았다! 바로 저기야. 저 밑에 보물이 묻혀 있을 거야. 그럼 보물을 찾아볼까? 잠깐! 내 보물인데. 얘들아. 이 표시는. 우와, 얘들아. 뽀로로, 크롱. 얘들아, 괜찮아? 우린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나가지? 내 손을 잡아. 잡았다. 크롱. 안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밧줄을 가져올게. 헤디야! 어? 그 비행기 좀 날려줄래? 알았어. 자. 우와. 이번엔 포비가 날려봐. 그래. 으라차차차차. 야이. 어? 비행기가 미끄럼틀 밑에 빠졌네. 어차. 뽀로로 크롱. 뽀로로 크롱. 미안해. 약속을 깜빡 잊었어. 괜찮아. 그런데 보물은.
그게 보물 표시가 아니라 위험하다는 표시였어. 뭐? 아, 그러니까 잊지도 않은 보물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구나. 그러게 말이야. 뽀로로와 크롱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에디는 보물을 찾진 못했지만 진짜 소중한 보물은 친구들이란 걸 깨닫게 됐습니다. 즐거운 기차 여행. 뽀로로와 크롱이 아침부터 무슨 일로 저렇게 바쁠까요? 뽀로로랑 크롱은 또 늦잠을 자나 봐. 그런가? 어? 어, 저기 온다. 안녕. 안녕. 그런데 에디는 아직 안 온 거야? 얘들아! 어? 안녕! 에디, 그게 뭐야? 기차야. 오늘은 이걸 타고 여행 가보자. 모두들 타. 자, 모두 탔지? 그럼 출발합니다. 이렇게 뽀로로와 친구들은 기차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우와, 고래다! 어? 우와! 우와, 멋지다! 고래 안녕! 어? 갑자기 기차가 느려진 것 같아. 산으로 올라가느라 그런 거야. 이제 다 올라왔으니까 다시 돌아가. 어? 아! 우와! 미끄러진다! 우와! 에디, 좀 천천히 가. 알았어. 에디야, 빨리 가!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 집으로 가려면 다시 건너가야 하는데. 이제 어떡하지? 밧줄밖에 없는데. 밧줄? 그래. 보비, 이쪽으로 와봐. 어? 그래. 여긴 왜? 나 좀 도와줄래? 응? 난 준비됐어. 하나, 둘, 셋! 알았어. 양차, 양차. 어? 어? 우와! 도비야!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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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차. 고마워. 다행이야, 도비. 그런데 이제 기차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먼 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우와! 뽀롱뽀롱 마을이다!
정말 힘든 여행이었어.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 정말? 그럼 내가 기차를 또 만들 테니까 다시 한번 갈까? 뭐? 난 그만 집에 가볼게. 나도 다 가버렸네. 루피의 특별한 캠핑.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함께 놀자, 개구쟁이 뽀로로. 루피, 빨리 와. 루피, 괜찮아?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될까? 그래, 그러자. 빨리 가서 텐트 쳐야 하는데. 괜찮아, 애기. 내 엉덩이야. 이게 뭐야? 저런, 밤송이에 찔렸구나. 밤송이라고? 이렇게 겉에는 뾰족한 가시가 있지만 밤송이 안에는 맛있는 알밤이 들어있어. 미안해, 애디. 내가 괜히 쉬자고 했어. 괜찮아. 루피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출발했지만 금세 지치고 말았어요. 루피!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가겠어. 힘내, 루피. 배낭은 내가 들어줄게. 고마워. 와, 역시 포비야. 뭘. 나도 잘할 수 있었으면. 어? 통나무 다리네. 우와, 재밌겠다. 나부터 건널게. 어서 건너와. 기다려, 러디. 조심. 간다. 그럼 나도. 자.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난 안 젖었지라. 얘들아. 비켜. 어디? 친구들은 웃었지만 루피는 자꾸 실수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늦었어. 빨리 텐트부터 치자. 점심부터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나도 배고파. 나도. 조금만 기다려. 금방 맛있는 걸 만들어줄게. 역시 요리는 루피지. 달걀이 어딨더라? 다 깨져버렸잖아. 이것도 못 먹겠어. 걱정 마. 내가 밀가루를 가져왔어. 자. 아까 물에 빠지면서 다 젖어버렸나 봐. 배고픈데. 미안해. 숲속에 가면 먹을 게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찾아보자. 잠깐. 내가 다녀올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정말? 루피가? 혼자서는 힘들 텐데. 괜찮아. 그동안 텐트 치고 있어. 정말 괜찮겠어? 금방 갔다 올게. 루피! 루피 혼자 괜찮을까? 빈손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루피는 먹을 것을 찾아 숲으로 돌아갔어요. 꼭 맛있는 걸 구해갈 거야. 무슨 소리지? 다람쥐잖아.
방법이 없을까? 아! 주걱이 있었지? 이걸 여기다가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하면 조금만 더. 다친 데는 없어. 앞으로는 조심해. 안녕. 나도 이제 가볼까? 루피는 잘하고 있을까? 먹을 걸 꼭 구해와야 하는데. 설마 울고 있는 건 아니겠지? 크랑크랑. 괜히 혼자 보냈나 봐. 그러게 말이야. 찾으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루피를 믿고 조금 기다려보자. 어디 먹을 만한 게 없나? 밤송이네. 맛있는 알밤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루피는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맛있는 알밤을 가져다주고 싶었어요. 제발 나와라. 부러져 버렸잖아. 역시 안 되겠어.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별거 아니었잖아. 더 까야겠다. 다 됐다. 좋아, 이 정도면 되겠지? 이번엔 저쪽으로 가봐야지. 응? 시냇물? 아까 물고기가 있었는데. 저기다! 생선 요리를 하면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한번 잡아볼까? 거기서! 루피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또 놓쳤어. 못 참아. 야! 잡았다. 이게 뭐야? 어떡하지? 앞치마를 잡아볼까? 자, 그럼 간다. 이야! 드디어 잡았다. 랄랄랄랄라.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정말 배고프다. 크랑크랑. 루피는 언제 오는 거야? 랄랄랄랄라. 이 향기는? 우와! 사과다! 히차! 히차! 양차! 안 돼! 사과는 포기할까? 어? 뭐지? 와, 너희들이었구나! 정말 고마워. 그럼 이만 가볼게. 잘 있어. 루피가 너무 늦는데? 배고파. 이제 곧 해도 지는데 루피를 찾으러 가봐야 할 것 같아. 얘들아! 어? 나왔어! 루피! 우와! 루피! 많이 기다렸지? 루피! 어떻게 된 거야? 걱정했잖아. 미안, 내가 좀 늦었지? 우와, 이게 다 뭐야?
물고기도 엄청 크다. 내가 먹을 걸 구해온다고 했잖아. 루피 정말 대단해. 루피 제법인걸. 배고프지? 내가 맛있게 요리해줄게. 좋아. 우와, 정말 맛있다. 루피가 구해온 거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다. 많이들 먹어. 그런데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구했어? 난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던걸? 정말? 내가 다람쥐를 구해준 얘기부터 해줄까? 내가 바위에 낀 다람쥐를 구하려고 엄청나게 큰 바위를 번쩍 들어서. 엄청나게 큰 바위를 들었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아니야. 아무튼 다람쥐를. 루피의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계속됐어요. 이번 캠핑은 루피에게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캠핑이었답니다. 에디의 만능 배낭. 화창한 오후, 에디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 책을 읽고 있었군요. 용감한 등산가는 눈보라가 쳐도 끄떡없습니다. 등산가는 높은 절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와, 결국엔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와, 멋지다. 야호! 뭐 하고 있었어? 책을 읽고 있었어. 참, 너희들 내일 등산 가지 않을래? 등산? 어, 산에 가면 몸도 튼튼해지잖아. 좋아! 그런데 등산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런 건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할게. 정말? 그럼 나만 믿으라고. 잘 가. 다들 내일 만나. 그럼 준비해볼까?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아, 이걸 빼먹을 뻔했잖아.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등산을 가기 위해 모두 에디 집 앞에 모였어요. 에디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얘들아. 안녕. 늦어서 미안. 에디, 괜찮아? 어, 배낭이 좀 무거워서. 그런데 나 좀 일으켜줄래? 그런데 이게 뭐야? 만능 배낭이야. 이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없다고. 그래, 난 에디만 믿어. 자, 다 탔지? 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은 기차를 타고 산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역시 보기야!
방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간신히 다 왔네. 어? 아, 그래. 뽀로로,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에디. 나한테 간단히 칠 수 있는 텐트가 있어. 잘 봐. 이렇게 작은 텐트는 처음 봐. 이게 아닌데. 식사하러 오세요. 맛있다. 왜? 에디, 어? 왜 안 먹어? 아니야. 오빠, 내 목도리. 어떡하지? 기다려봐, 내가 가져다 줄게. 어디 있더라? 아, 이거면 충분해. 조금만 더. 어떡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로디. 로디, 정말 멋졌어. 거의 잡았는데. 혹시 그거 만능 배낭이 아니라 말썽 배낭 아니야? 뭐라고? 어느덧 밤이 돼 날이 어두워졌어요. 모닥불이 꺼지면 추워서 안 되는데. 내가 땔감을 더 구해올게. 뽀로로, 손전등을 가져가.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저렇게 달이 밝은데 뭘. 금방 올 테니까 걱정 마. 조심해서 다녀와. 걱정 마. 뽀로로 말대로 달이 밝아서 괜찮을 거야. 어떡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뽀로로! 어딨어? 에디! 여기야, 여기! 뽀로로! 에디, 어떻게 된 거야? 혹시나 해서 따라왔어. 고마워, 에디. 갑자기 어두워져서 큰일 날 뻔했어. 그것 봐. 내가 손전등이 필요할 거라고 했잖아. 만능 배낭에 든 건 다 쓸모없는 건 줄 알고 무시해서 미안해. 아니야, 사실 나도 너무 많이 갖고 온 것 같다고 생각했어. 친구들이 기다리겠다. 어서 돌아가자. 응?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자, 다 됐으면 이제 출발할까? 좋아! 뽀로로와 친구들이 산을 내려가고 있어요. 여긴 아까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 여긴 아까 왔던 덴데. 아, 그래! 그게 있었지! 나침반이 어디 갔지? 저건 뭐지? 저건? 얘들아, 이리 와봐! 이건 내 만능 배낭에 들어있던 물건들이잖아! 배낭에서 물건들이 떨어졌나 봐. 어? 정말? 한번 따라가 보자. 저기 기차가 있어. 다 왔다. 이게 다 에디의 만능 배낭 덕분이야. 맞아. 에디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맞아, 맞아. 만능 배낭이 최고야. 응,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만능 배낭만 믿으라고 했잖아.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일부러 떨어뜨린 거라고. 그래, 그래. 자, 이제 출발합니다. 네. 실수를 하긴 했지만 친구들을 도와주려는 에디의 마음만은 용감한 등산가 못지않았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